2019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모바마스 공지사항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내년, 즉 2020년 1월부터 모바마스의 운영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2020년 1월 이후로 본 서비스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 일부 가챠 갱신 내용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소 내용은 신규 S레어 아이돌 및 신규 레어 아이돌 등장을 조정하기로 결정, 가챠 및 일부 캠페인 실시 횟수를 조정하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싸이게임즈 측에선 이제 모바마스 운영을 축소하고 데레스테와 그와 관련된 데레스포에 힘을 준다는 내용인데 어? 이거 어느 게임 회사 이야기랑 똑같은데?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운영직만 축소하지 서비스를 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역시 모바마스 유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고인물 유저들로만 게임이 운영되기에 현재로서 신규 유저의 유입이 더 가능한 데레스테에 힘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는 것에 봐서는 일부 이벤트와 매년 진행하는 총선거 쪽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런 소셜게임은 그것만으로 서버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망했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모바마스도 그리마스랑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닌지... 뭐 앞으로 모바마스의 운명은 최소 다음 9차 총선거까지 봐야 할 것 같네요.